자, 아까 전에 오늘 또 삼식오빠 찾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예전에 진짜 한때 잘 나가셨던 우리 삼식이 품바님이라고 제 스승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 우리 품바님들은 다 스승님이 계시 살아 계신데 내 스승님만 돌아가셨어. 하늘나라 갔어. 언제? 한 2년 전에. 유튜브에도 아직까지 삼식이 품바면은 유명한데 그분이 내 스승님이셔요. 우리 스승님만 살아계셨으면 나도 명품으로다가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둘러줄 수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천님님이 그 버들단장님한테 스승님이라고 명품 하나 딱 잠바 멋있는 거 사주시더라고. 아, 나도 스승님, 내가 스승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불쌍했는지 마음 많이 아프지? 그러면서 한번 안아주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삼식이 오빠 노래 딱 한 번만 딱 불러드리고 우리 보드리단양이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괜찮지요? 예! 자, 우리 스승님 노래 한번 가보자. 스승의 날인데 찾을 스승이 없다. 차렷! 경례! 갑시다. 하고 싶은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언젠가 하는 당신을 우연히 만나 바보 같은 내 마음 고백할래요. 알아줄 사람 언젠가 하는 당신을 우연히 만나 바보 같은 내 마음 고백할래요. 나나나나 눈이 멀어 당신만 보여요. 절제절유에 깡수이님이 또 10만 멘트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주셨구나. 자, 우리 깡수이님 2연타 10만 멘트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내일 아버지의 강도 또 불러주고 또 그렇게 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공주공주 나공주였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누구라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나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고
우리 집을 이끌고 가시는 대빵 우리 집의 회장 우리 보디단장님이 무릎에 물이 차서 몸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환호성 질러주시면서 아주 꽉 차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보디단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